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겉으로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다 보니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실증이 납니다. 예배도 드리기가 싫고 기도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지식으로 남지 말고 냉정하게 머리로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각 연대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약 734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87년 전에 하신 말씀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든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 1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면 하실 사역을 구원과 심판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은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66권을 합하면 약 1600년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각 시대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33명에서 34명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해서 66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은 때로는 몇백 년 단위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이 기록했던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대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부정합니다. 또 한 가지 부정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처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역사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역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소개하고 신약을 소개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수천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이 고대 문서는 지금은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유리관 속에 진공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한번 기록을 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이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기록된 문서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세계사에서 기록하고 있고 유대민족사에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이 시작되면서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이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동정녀 처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잠깐 이 성경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그리고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과 5장 39절 그리고 46절과 로마서 1장 2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이 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부터 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의 글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하나님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장 1절에는 거의 나이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건들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말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어기고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여자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우주 만물을 살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허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여자란 말은 한 가지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문학 사상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문학 사상은 특별히 그들의 관습이나 풍습은 남자보다 여자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장정이라면 남자들만 인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와서 한 군데를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기적의 현장을 성경 기록하면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떡을 먹은 자가 5천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단적으로 말씀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긴 여자의 후손이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에는 이 아람어에서 보게 되면 여자란 이 말이 바로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마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동정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했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안 죽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죽을 죄인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이 옷이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일까요?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죽을 당사자인데 다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이 글은 모든 성경에 썬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늘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하여 한 생명이 죽고 이 생명은 그의 죄를 가려주고 죽을 죄는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바로 내가 죽을 인생에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까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까지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라고 부르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이 끝나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후에 바로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났더니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트로포스라고, 너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람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안트로포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과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섰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사닥다리가 섰습니다. 이 사닥다리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르락내리락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 한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닥다리가 왜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까? 바로 이 다다리가 무엇이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말은 내가 곧 천국의 길이요 내가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던 약 15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통하여 따르십시오 실로가 오시나니 바로 이 실로는 메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집안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오셨습니까?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창세기 천지 창조 역사를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을 했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떠나신 지가 2000년 정도 흘렀는데 그러면 지구의 우주 역사가 3500년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역사를 그렇게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40주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살았던 것 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낱낱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추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역시 기록했던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소개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을 정하여 유월절 날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대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유월절 죽은 이 양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 후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신 예수의 피만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해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바꾸십니다. 해를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 달력을, 칼인달을 다시 써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역사가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역사는 바꿔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역사를 가리켜 BC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를 가리켜 AD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BC 역사는 주전 역사라고도 하고 AD 역사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역사를 주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BC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 AD 역사는 에나 도민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어린 양이 죽으면서 모든 한 역사는 마감되어버리고 새로 역사가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017년이 무슨 역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쳐 주후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대가 자 보세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아시아 지역도 있고 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각 나라에 이 지상에는 23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한결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던 2017년의 연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갔는데 모세가 역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던 홍해바다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갈 때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바다 건너간 줄 알았더니 세례 사건을 얘기합니다. 세례 사건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세례 사건은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때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사건을 역사를 조명하면서 계속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남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목마른 내 인생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시원하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이 불뱀한테 물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 달았던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뱀이 달렸을까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무에 뱀을 달아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 그러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첫째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바로 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죽을 죄인 아담 하와를 살려주신 오늘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게 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부숴버린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뭘 달아놨어요? 뱀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인 줄 아냐? 이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내가 때려잡은 십자가야.
그것을 네가 바라본다는 뭘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발동해 나를 구원하신 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700년 정도 내려옵니다. 700년 정도 내려오면 BC 734년 734년에 이사야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이사야는 734년경에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데 몇 년 거리가 있습니까? 약 700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까? 이 지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7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올 것이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500년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별의별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시험도 만납니다. 지금도 그 시험을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34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9장 6절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 뛰어나신 분, 신비하신 분,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드,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후회가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역사는 다시 흘러내려갑니다. BC 487년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34년경의 사람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487년경의 스가랴.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작은 나귀를 타실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약속을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고 난 후에 그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속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신앙이 지금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늘 흔들렸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와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회의를 품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각 시대별로 기록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신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반드시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